大家好，我是嗨青的汉语老师文景，我。 Hello everyone. 수 n 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하이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이친과 함께 중국어, 영어 두 가지 회화 실력을 키워봐요. 네, 많이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하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쌤, 혹시 아기들한테 동화책 읽어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제이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책 읽어주면 아기들이 상상의 세계로 쏙 빠져들어요. 에헤, 또 이런다, 또 이런다. <laughs> 아, 어쨌든 혹시 쌤도 동화책도 강 이처럼 그렇게 읽어 주세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 그렇구나.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제 조카한테 양치는 소년을 읽어 줬어요. 근데 저게 자꾸 이모, 저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겠는데요? 네. 거짓말 하지 마라. 아,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라는 표현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아직 안 배웠어요. 맞아요. 아직 안 배우셨죠. 음. 음. 거짓말 하지 마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비에 슈어황이라고 해요. 어? 이란 말을 들으니까 왠지 황당한 말 하지마 이렇게 들리네요. 네, 맞아요. 음. 이상한 소리 하지마, 거짓말 하지마 이런 뜻으로 두루두루 쓰여요. 물론 거짓말 하지마라는 표현으로 가장 자주 쓰이고요. 아, 선생님 그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비에 슈 e 황 비에 쇼 황. 네, 여기서 비에는 뭐뭐 하지 마 라는 뜻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려서 발음하시고, 또 이어서 나오는 쇼 황이라는 발음은 거짓말 하다 라는 뜻이에요. 높은 음으로 한음 길게 발음하시다가 아래로 깊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쇼 황. 우리 바니쌤, 한번더 해볼까요? 네. 비에 쇼 황. 비에 쇼 황. 황. 네. 거짓말은 아빠 여러분. 비에 쇼 황. 네,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영어로도 이 표현 배워볼까요? 네, 영어로 거짓말하지 마. 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lie,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덧붙여 말할 때, don't tell lie, don't lie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거 거짓말한 지다알거 덩?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네. I know y o u lying. 즉, 다 알아, 다 보이거든? 거짓말하지 마. 이런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 don't tell lie. 응. 우리 바니쌤 맨날 거울 보고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실 때 옆에서 외쳐야지. Don't tell lie. <laughs> 아니지, 진짜지. 이쁘다, 이쁘다 그런 건데 왜 그래요? <laughs> 네, 약 드실 시간입니다. 어머! <laughs> <laughs> 나 참.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모두 배워봤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는 표현 따라 해보시죠. 비에 쇼 황. 비에 쇼 황. 비에 쇼 황. 비에 쇼 황. 영어로는요. 네. Don't tell lie. Don't, Don't, tell a line. Line. Hmm. Don't tell lie. Don't tell lie. Don't tell lie. 또는요. I know you're lying. I know, know you're lying.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맙소사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Oh, 정말 자주 쓰이는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짤지엔. <laughs> 바이바이别说황 <laughs> <laughs> Don't tell a lie.